하... 죽을 것 같아. 얘가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뭐 대사가 입이 많아. 너는 저, 나는 널 죽인다. 이 정도면 되잖아. 자, 새로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파일럿도 어느 정도 이제 스킬을 차를 지금 거의 뭐 세, 지금 두 주전자, 두 주전자째 먹고 있어요. 차를, 예, 두 주전째 먹고 있습니다.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아직 올릴 수 있는 건 없겠는데? 더 모아두도록 하죠. 아무래도 말을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많이 하게 되니까, 예, 이럴 때는 물을 확실히 마셔줘야, 예, 목이 안 쉬어요. 공유기를 살려가는 게 있다. 공유기 목적 같은 경우가 첫 번째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대역폭이 5기가인지 2.4기가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공유기 중에서 뒤에 포트가 몇 개 달려있는가가 있거든요. 자기가 쓰는 그 제품이 몇 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포트 수에 맞게 확인하시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즘 기가 인터넷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기가 인터넷을 지원하는지 안 지원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와이파이를 내가 기가 인터넷을 안 쓴다고, 기가 와이파이를 안 쓴다고 해서 그걸 쓰려고 없는 게 아니라 공유기 자체가 기가를 지원하지 않으면 기껏 기가 인터넷을 달아놓고 공유기 때문에 속도가 다운돼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 버리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포트가 8개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폰 자체가 2.4기가를 지원하는 게 있고 5GHz를 지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대역폭을,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하, 다시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왕 사시는 김에 돈을 조금 더 쓰시고 기가 인터넷 되는 거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얼마 안 되네요. 자, 스테도니아스군 소디움급 이동요새 브릿지. 흠, 지상이네. 공중전화입니다. 아, 이름은 다 왜 이리 어려워, 씨. 칸초트 조그. 소령들이 접촉 가능과 형태가 다른 듯합니다. 보고에 하면 누에테 방문만으로 떠났다고. 그럼 새 얼굴은 이쪽에 안 오겠군요. 하지만 두척이나 랑그나 쪽에 붙어있는 건 서가시겠군요. 아, 뭐 별거 아니니까요. 구스단인 전화 쪽에는 그 사이버스타가 동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그 소령의 제 102 특수 공작 부대도 애려 먹었다고 합니다. 라세치 대령은 그 애송이를 높게 평가하는 모양이다만 내가 보기엔 아직 풋내기야. 우리 대호 슈바일과 어깨를 아래 하는 랑그레 왕자를 잡는 정도의 공적을 올려야지. 그녀들은 사이버스타의 조자와 인연이 깊은 모양입니다. 구두 전환과 함께 이곳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만 그때는 왕자를 인질로 이용할 뿐이다. 잘하게 돼서 사이버스타를 입수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지. 그렇게 된다면 잠시들을 노획한 제스와 장군에게 큰 소리 듣지 않고 끝날 거다. 하지만 폐군이 왕도 탈환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하, 랑그나의 장단이 뭘 할 수 있겠나. 뭐만에 하나. 왕도의 주변에 우군이 밀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들 인지를 사용해서 대갚아주는 거지. 그 쌍둥이는 페일로드 왕도의 친동생이니까 효과만 점이지. 그런 짓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흥, 전쟁에서 정의를 얻는 것이 신자다. 게다가 라사치 대령으로부터 왕전들을 여기에 유치시켜서 상에 따라 이용하라고 명령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일당은 어찌됐지? 지상인 용병 시안이라고 했던가? 녀석이 접촉했다면서. 그후 그랑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우군이 리스톤주에서 홍련의 사피냐와 교전했다고 합니다. 리스톤주라, 여기서 멀군. 중령님, 렉스 부대가 소속 불명기와 접촉했습니다. 수는 4. 가디폴과 지상인의 인간형 병기라고 합니다. 흠, 가디폴이라면 난감한 분이겠지. 고작 4개의 공격해오다니 주제도 모르는 것들. 냉큼 밟아버리라고 전해. 러저. 중령님, 다른 적 부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4개라면 렉스 부대의 절반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나머지와 키시 부대는 다른 방면으로 나는 방면으로부터 올 적기의 침입에 대비하여 온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렉스 부대 전원으로 적을 공격해라. 우리들에게 대들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줘라.
그렇지만 혹시 적의 목적이 왕녀들의 구출이라면? 그럼 녀석들의 지휘관은 머리와 운이 나쁘고 녀석들을 믿기라고 한다면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대오 슈바일이다. 어지간한 부대로는 우리들을 따돌리고 왕녀들을 데려가는 건 따위 불가능하지. 그래도 만일을 위해 교회 주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이다. 아무도 침입할 수 없게 해요. 말만 해라님 어서오세요. 자, 제파락 어그레시브 디코이. 우리 쪽에서 우리를 얕보고 공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법 열렬한 환영이었는데, 달리 말하자면 우리들이 녀석들을 신속히 격파하며 본대는 불안에 빠지겠지. 하지만 저만한 전력을 이쪽으로 돌린다면 교회 주변의 적기 수는 더 많다는 뜻이겠다. 시라카와 박사 혼자서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놈 혼자서 강력들을 적으로 돌린 남자잖아. 사피대는 다른 의미로 걱정하는 것 같지만 공주님을 구하는 건 병마탄 왕자님이 보입이지. 경고롭게도 녀석이 타고 있는 건 푸른 맛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마신의 부하인 소악마요? 여자는 몰라도 남자가 소악마인 건 싫구만. 여러분, 적기가 상기하고 있어요. 좋아, 야들아, 날 떠보자고. 놈들이 쫄아서 증언을 내보낼 정도로 말이야. 자, 파이차이대님 어서오세요. 아, 이제 좀 쉴 수 있어. 아, 이제 목을 좀 쉴 수 있어. 와, 한 20분 떠든 것 같은데? 자, 이제 봅시다. 한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특별한 건 없지만 일단은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거 지금 지형 보정을 받기 위해서 옆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싸움 포인트를 얻기는 좀 힘들겠는데 이러면? 2턴 이내 10기니까 애들이 공격을 해와준다고 해도. 그게 제가 요즘 이제 방송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본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러면서 방송할 때도 목소리가 쉬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대사집을 읽었던 경우가 이제 0-0라든가 몇몇 이런 게임들을 제가 이제 대사집을 다 읽어가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예 뭔가를 읽는 거하고 그냥 제가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거하고는 목의 피로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와, 진짜 힘들어. 뭔가 읽는 거. 10턴 안에 애들 부수는 거 거의 지금 힘든데? 저쪽 애들까지 다 끌어왔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얘는 집중을 써야 돼. 얘는 좀 위험해요. 자, 거서일님 상용 어서오세요. 자, 약간 좀 모자란 애들은 일부러. 자, 이 상태에서 원호 방어가 가능하네요. 이 턴이라고 하면 얘들 적 턴이 끝나면 이제 끝일 텐데, 이 안에 지금 10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어메? 어메? 자, 야돌이님 어서오세요. 오, 저걸 잡았어. 그럼 뭐야, 10대는 물건 넣어갖고 지형 보정까지는 안 봐도 되겠는데? 애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것까지만 하고 일단 슬슬 정리하면 되겠는데? 숙녀도 조금 날아가버렸어. 괜찮아, 천천히 하지. 지형 보정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이죠. 자, 잘 자는 곰님 어서오세요. 엔요님 어서오세요. 자, 한 칸씩 앞으로 가봅시다. 피가 없는 애를 노려야겠지? 오케이. 아, 피가 있는 애를. 우스터크 한번 갑시다. 망고인과장님 어서오세요. 자, PC로 보시면 우측 하나 모바일 우측 상단. 예. 그,
엄지 모양 추천 버튼, 별 모양 제작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얘를 기점으로 올병기가 있는데 더블 어택 한번 갈까? 가보자. 오호. 아이씨 피했어. 아 얘는 무조건 써줘야 돼. 너무 약해. 얘도 레벨을 뭐 안 올릴 순 없지만.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강한 것들을 좀 많이 쓸 수 있겠어. 자, 다시 피하고. 아, 이것도 개, 브레스트 파이어 비슷한 거 하나 보고 갑시다. 지저진의 스키니와 야라센. 소코다. 오 피했어. 사테 오레 노 반다 나. 메리 웨르다 니 시테 야르데. 쿠레 마키시 블라스터. 오. 좋아. 한번 보고 가자. 빽빽곰님 어서 오세요. 지저의 메카다노니. 또 한 번씩 피해줘. 묻는다. 모시카시테 EQ 마스오 키트 야츠? 하이 에르마쿤. 공격사레다 토키와 반격시마스. 가자. 야르요. 크레이버. 세트.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 합체가 되는 아들도 있긴 하니까. 레이건 하나 쏴주고. 내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 내일이네요. 네. 이게 내일 나오는 작품의 최신 전작이에요. 아직은요. 네, 이거 다음에 나오는 오지가 지금 그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일반판이 일반판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후이가 나온다고 하죠. 판권작이 드디어. 판권작이 한글화 처음으로 돼서 나오죠 이번에. 자, 샌드문님 어서오세요. 네, 일단 저도 한정판을 사긴 했거든요. 내일 나오는 거. 근데 뭐 게임상은 차이가 없지 않나? 보는 사람들한테. 내일은 일단 예, 25조 티셔츠도 저도 입어봐야겠는데. 일반판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판은 지금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팔기도 한다고 들어가지고. 예. 이번에 걔들 좀 판매 방식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세레나 멋있죠? 저는 이 알바다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가스트도 좋고. 그렇죠. 원래 이제 시간은 훅훅 가니까. 한번 가볼까? 지저진의 스키니와 야라센. 모라우. 네, 애초에 그런 가스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야, 네가 대신 맞으면 어떡해?
가자. 今度はこっちから行くぜ。이름은별로안좋아합니다열려요열려서이렇게해봐요본멸살이런식으로해봐요에코빡빡넣어가지고걔도나후검쟤가그냥하는거따라한거예요네이형이나니언이형さすがに頑丈だな突起はお客さん帰るのはまだ早いぜ。三茶アルファベットです。マクシーブラスター。マクシモンブレイクか？새로운게하나생기긴했어요。그거말고는뭐트윈공격이런것들。자암네스킨가자이러면슈퍼로봇같지않아요끄자다시꺾어요さすがに頑丈だな突起は헐やれやれ避け損なっちまったか그런가스트는예방어력이쩔죠가자언더스캔하러가라예장갑뭐먼저우선으로올렸죠여기서아예보온기술이죠근데지금이엔이없을것같은데아애초에그거부터인가잠깐만이건진짜중2병스럽게해줘야되는데아아아あの魔装機案外早いな逃がすかよ놓치지않는다맞나이식의검힘여기서제대로보여주지대사는대충할게요모르겠으니까걔도순노검ジャスト本名さん이거아니잖아이런건 내가뵈지못하는건없다뭐이런가 안돼요난일반인척할거야난일반인이야적기적근2시방향부터곧장옵니다세도니아스군의마장기예요우리쪽이노린대로증언을보내왔네오오밑에제대로물렸군들어적의지인과는상당히단순한녀석일지도모르지하지만저이상의수가온다면탄약이응백마탄완전기면통신이죠자투나121365소전아나간거군자알바다저는지금더교회에접근합니다어때환영받을것같아도파하는거그리어렵지않듯합니다조금전마장기가10개정도그쪽방향으로나아간지라
그것들 이미 눈앞에 와있어. 예, 쇼예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만 이쪽은 총알이 다 팔리게 생겼다. 적당한 상황에서 장사 마치고 합리적으로 가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건투를 빚어. 이번 작품은 슈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 맡겨두라고. 알바다, 저쪽의 상황은? 지금부터 돌입한 데다. 우리는 조금 더 고생해야겠지. 방심하지 마. 예, 대신 이제 이걸 따로는 안 팔고요, 얘들이. 예, 그 다운로드 코드를 넣어가지고 끼워 팔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나왔는지도. 총 26화 정도거든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와이드싱님께서도 옛날에 슈로드를 하셨다면 슈퍼 로봇은 EX에서 예, 슈우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이 편하시겠네요. 예, 저도 그래서 내일 나오는 게임 전에 최신작으로 한번 해서 예, 한번 이제 슈로데 방송에 감도 한번 익혀볼까. 뭐야, 덕후 냄새요? 난 덕후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 숨기고 싶을 뿐이지. 내일 되면 캠 다시 켜가지고 25주년 티도 입고 있을 거고, 뒤에 진열장에 슈퍼 로봇들은 전부 다 진열해놓고 할 건데. 예, 제가 원래 예, 캠방을 하는데요. 뭐 제가 잘생긴 건 아니죠. 뒤에 이제 진열대를 보면은 CD를 진열해놓고 하는데, 거기에 슈퍼 로봇들은 알파, 제트, 오지 시리즈는 전부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숨길 생각이요? 연애는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를 거야. 믿고 있어. 자, 갑니다. 시간을 가져가 나가. 알겠습니다. 보였다! 해봐! 공략이라죠. 닌자 가이덴 3를 예, 현황을 한다고 했었죠. 크리스마스 때. 근데 뭐 하겠습니까? 닌자 가이덴 이제 평생 안 하는 걸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건 모르겠다. 이걸로 끝이다. 가라.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가자. 아, 근데 다 피톡이 너무 많은데? 자, 김의 민규 오빠님 어서오세요. 뭐야, 엑스텐더는. 아, 애들 기력 확확 올라갔어. 예,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트님, 예,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자, 올 공격이 지금 필요한 애가 있나? 없지. 오케이. 지금 얘라도 써야 돼. 이걸 없어야지. 예! 말씀하세요, 아이템님. 어, 진짜요? 웬일이야? 자, 스타보나조님 어서오세요.
근데 멱이님은 그때 이사 도와주러 오셨다가 제 친구한테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어버리는 바람에 저분도 좀 위험해졌죠. 자, 부스턴 너클 갑시다. 제가 온모양님 어서오세요. 니가 왜 만디? 이제 거의 뭐 때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스테이지를 지나가는 쪽으로. 에이,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자, 술 사다 줘라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피터라님 어서오세요. 오잖아요? 가야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엠90 공격해! 가인도 한번 볼까요? 남캐라 별론데. 자, 얘도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뭐 팀인데 한번 봐줘야지. 소레호도 신이 이손까 이다. 노조미 도리니 시테야루. 뭔가 간지 나 보이지만 사실상 더럽게 약한 기체라는 거. 이런 거 빨리 감기 남기잖아. 보자, 21. 좋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험치 두 배요. 노력. 모션 파탄 나왔어. 발사! 아, 전구나 쳐보서 빨리 치. 머리에 전구 따위를 쓰고 있어. 자, 주민증님 어서오세요. 하냐 바람이님 어서오세요. 그건 아니잖냐? 이게 어서 오세요. 좋아요. 마지막 쿨레라게 가봅시다. 23. 23. 야, 얘로 가자. 목느님 어서오세요. 우리들의 힘 보여주도록 하지. 타겟 록 했습니다. 이걸로 탈출할 수 없을 거란가? 모르겠네. 보였다. 앞에 거 모르겠네. 헛. 소환님 어서오세요. 지금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앞으로 5알이 나왔어. 그래요? 블리츠 안 봐서. 자, 뿌루님 어서오세요. 순알강도님 어서오세요. 하... 요시, 좋아. 여기에 출장 나온 놈들은 다 정리했군. 현 전역에서 이탄한 뒤 합류 지점으로 가자고. 저 지금부터 시라카와 박사를 원하러 가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뿌루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래. 상황을 보러 가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이후에는 합류 지점으로 가라고 명령받았다. 어라, 고분고분하네. 명령이나 따른다. 그것뿐이야. 슈우한테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번 미션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탄약은 온전시켜야 해. 얼른 튀자.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밥상 다 타져졌다. 실수하지 말라고, 슈우.